문장 챗GPT의 예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 분사로 명사를 같이 쓰는 방식을 예문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broken vase, stolen car, shattered mirror, frozen lake, painted campus, burnt toast, fallen leaves 이런 식으로 쭉 예문을 좀 들어줬네요. 지금 명사 수식의 룰은 일단은 단어 기준으로 보면 형용사가 adjective가 형용사가 수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단어가 수식을 하는 경우, compound noun도 마찬가지고,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단어가 수식하는 경우는 명사 앞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명사 앞에, front. 명사 앞에. compound noun, 일, 형용사. 그 다음에 present, 예를 들어서, dancing girl 하면, dancing girl 하면은 춤추는 여자아이. dancing girl 앞에 명사가 나오는 식. 지금 여기 있는 예문처럼 past participle처럼 the lift shot, the lost key, the cracked window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식할 수 있는 단어들의 수는 뭐한천 단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케이브러리 부분에서는 어휘를 보케이브러리, 모카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보편적인 그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어 학습은 시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은 이 보케이브러리를 어떻게 습득을 할수 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같네요. The forgotten book, abandoned building, injured athlete, cooked meal, stranded hiker, closed door, the spoiled milk, deceased person, exhausted learner, confused student. 이렇게 주어 부분, 수식하는 애가 있으니까 전부 다 더를 문장에서 썼고, 뭐 나머지 표현은 주어 다음에 동사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읽어보면서 해석은 안 하고 그냥 바로 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패턴 중에 명사를 수식하는 애가 phrase하고 clause, 절. 그러니까 phrase는 구라고 보통 얘기하고, 구, 두 단어 이상을 보통 구라고 합니다. 두 단어 이상. 그 다음에 절은 문장, clause.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주어, 동사 이런 식인데, 접속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인데, 얘가 두 개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략.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하나의 센텐스 구조고, 구는 그냥 두개 이상의 단어고. 그렇게 수식할 수 있는 애들이 전치사구, 투부정, 사연재 분사, 과거분사, 관계사절, 동격절. 전치사, 투부정사, 현재, 과거, 관계사, 동격. 여섯 개나 되네요.
근데 여섯 개의 어떤 패턴이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Fuck in the garage가 차를 수식해주고 Dressed in a clown costume이 child를 수식해주고 앞부분에는 뭐 broken window 여기 보면 computer student 한 단어가 그냥 student를 수식해주는 computer student는 헷갈린 잘 모르는 학생들은 뭐 이런 정도 exhausted learner 하면은 지친 선수 달리는 사람 이런 정도 될 텐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통째로 구문이 surrounded by white picket fence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그룹이 돼서 하우스를 수식하는 겁니다. Addressed to the wrong person letter 잘못된 사람에게 주소가 쓰여진 편지 이렇게 되는 거죠. Baked with love 사랑으로 구운 케이크 Perched on the window sill 그 다음에 Surprised by the news 뒤에서 수식 굳이 쉼표 없어도 문형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상관없고 The mountain covered in snow 눈 덮인 산 Looked majestic in the sunlight The clock block beyond the fair 고칠지 못할 정도로 부서진 시계 이런 식이네요. Built in the 1800s 1800년대에 지어진 건물 Trained to do tricks 트릭할 수 있는 트릭을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재주를 부릴 수 있도록 훈련된 개 이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 얘는 왜 갑자기 현재 분사가 나왔나? 요거는 좀 오류. 챗GPT 오류. 스파이더 거미한테 물린 사람. 독거미인가? 이전 주인한테 주인에 의해 심겨진 나무가 마당에 그늘을 만들어줬다. famous 유명한 작가에 쓰여진 책 지역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이 박물관에 전시되어졌다. 나비한테 홀린 나비한테 유혹된 나비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나비를 정원을 통해 정원 사이로 나비를 따라갔다. 사고로 손상된 차는 수리가 필요하다. 휴일 장식을 위한 휴일을 위해 장식된 집이 연애할 정도이고 인바이팅. 할 정도이다. 초대할 만하다. 오래된 사진으로 가득 찬그 상자가 Memories, Treasure. 기억을 보고이다. 기억에 대한 보고이다. 정도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